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의 출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사건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레위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레위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모세의 부모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와서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세 부모의 삶의 환경이 우리는 레위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려는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편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점점 커지고 왕성해지자 파라오가 두려워서 그래서 특별히 시부리 사람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노동에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벽돌을 굽습니다. 벽돌을 나르는 일을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레위인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삶에 지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민을 온 후에 이집트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그들에게 너희 박사라는 혐오스러운 우상들로 눈을 떼라.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몸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핍박을 당하자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노아를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쟁쟁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모세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출생 사건을 둘러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을 때 처음부터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런 결심을 했다는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기르겠다는 결단을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는 그 결단 첫 번째는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기르겠다는 결단 두 번째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고 있으면서도 파라오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믿음과 연결이 되었습니까? 먼저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통 부모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정말 떡두꺼비같이 잘생겼다. 내가 낳은 아이가 정말 훤하게 잘생겼다. 이런 말은 모든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보고는 하는 말이겠지. 고슴도치도 자기 아이를 낳으면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어쨌든 부모로서 보기에 특별하게 잘생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 좀 다릅니다. 이 말은 이 신체적인 잘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기거나 몸이 튼튼하거나 우량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특별한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합당한 아이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인가? 그것을 알았을까? 저는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신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합당한 아이인 것을 모세의 부모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합니다. 결단할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음으로 아이를 기르겠다는 모세의 부모의 두 번째였다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숨겼지만 그 왕의 명령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석 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도 아이를 낳고 100일이 되면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병이나 외부의 영향을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기간 다 지났다고 해서 100일이 지나면 비례잔치를 합니다.
당시 모세의 부모도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몰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가 되면 애가 배가 고프다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다 밤이거나 아주 울어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새 이웃들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죽여야 쓸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파라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을 생각한다면 순간순간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석 달을 숨긴 것입니다. 이 석 달 동안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석 달 동안에 강조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몰래 키우는 동안에 긴장되고 숨 막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또 이제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아이를 출산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조치를 취합니다. 파피루스 상자를 준비합니다. 이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그 상자에다 치랍니다.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이가 아니라 수술에 둡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이 상자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 상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아이를 시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바란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믿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실 아이라면 나이가 아무데나 그냥 놔두어도 하나님을 건지실 것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그냥 놓아두어도 자연스럽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내가 연습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내가 어디에 서류를 내지 않아도 나를 불러서 취직을 시키실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모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숨겨도 그 순간순간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자 파피루스 상자를 준비합니다. 근데 혹시 물이나 새지 않을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출산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첫 번째 기적으로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오는 기적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나라의 공주가 어디 목욕할 곳이 없어서 강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공중하는 훌륭한 목욕시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주가 때를 맞추어서 강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공주의 몸종들이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 것입니다. 또는 보면 육지로만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공주가 팥빙수를 발견하고 팥빙수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남자애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울 때 공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주는 아버지 파라오의 명령이 어떤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라고 그냥 버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심의 순간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아리의 노예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은 먹일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까요? 이 보면 7절이요. 이 아기의 누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아기의 누이는 미리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미리암이 12살 정도 됐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살짜리 어린 미리암. 이 어린 미리암이 감히 두려움도 없이 히브리 유머를 구해오겠다고 공주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많이 어색합니다. 뭔가 어리숙한 작전입니다. 어색하고 어리숙한 작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주가 무언가 눈치를 챌 수도 있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공주가 쉽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자기 엄마를 유모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싹을 쓰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미리암의 모친 아기 모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안전하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집이었습니다. 모세의 집에서 젖을 먹으면서 기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의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가 역사에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데려다가 시나무로 길렀다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시나무로 길렀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공주의 부엌으로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으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나자 유모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구절,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 이 상황과 10절에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사이가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되는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가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전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엔 좋은 우리도 있고 좋은 일들이 있어서 일찍 젖을 떼는 것을 봅니다. 뭐 두 살, 세 살이면 젖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우리가 좋은 이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산하기는 적어도 5살 정도 될 때까지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아이를 데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이 아이를 어머니라면 이 아이가 5살 될 때까지 이 아이에게 여러분들을 무엇을 가르치고 가겠습니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기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너를 쓰시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를 건지셨다.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전 요즘 우리 공동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3살 정도만 되어도 쪼잘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따라 따라 예수입니다. 요즘 온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아이가 저하고 이제 얼굴을 익히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비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그러십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보여주고 열심히 가르쳐준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의 궁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고등 교육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관측자는 사도행전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이나 행동에서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궁중의 모든 뛰어난 교육들이 이 어머니 품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을 없애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23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40절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궁중 교육을 받는 동안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살게한다는 소명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자식들 향한 부모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이야. 하나님 너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 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입에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요즘 세상에서 하는 교육을 듣고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없애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실에 십자가만 걸어놓는다면 형평의 원칙이 어긋난다고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실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다른 종교자도 불평을 토론한다고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진화론을 가르친 것입니다. 또 생물 시간에 여성, 남성,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교육에 아이들이 지치고 약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무시한 교육에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들처럼 찾아가는 대우를 주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남들과 비교가 된다면 포악해집니다. 남들과 비교가 된다면 폭력 행사라도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우울해져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들이 여름에 품 안에 있을 때 그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손에 닿는 그런 공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는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청년들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청년들이 잠시 동안은 세상에서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라는 것, 그것을 열심히 찾고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쫓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디서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늘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처럼 하나님을 주신 비전이 불씨처럼 마음속에 되살아나면서 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품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차세대의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청년들 그들을 품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넘겨가 이 차세대의 청년으로 우리를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깨닫고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교만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나를 포기해야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죽음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 자녀들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한 해 또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깨닫고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